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교수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대학 측이 시간 강사 수업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코가 직원들에게 규정이 없는 해외 활동비를 지급하고 식비를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제멋대로 돈을 쓰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안동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상주와 영덕지원을 안동지방법원 관할 아래 두고 법원청사는 현재 안동지원을 증축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안을 내놨지만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힘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조함은 여전히 심각하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환하게 비추지만 쌀쌀함은 여전합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엔 한파특보와 함께 대구는 영하 3도, 안동 영하 9도로 출근길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조금씩 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구와 안동 모두 5도까지 기온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연일 대구 경북 전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곳곳에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겨울이다 보니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불씨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메마른 공기는 우리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관리에도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구름은 다소 끼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비추겠고요.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계속 예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수의 심장. 이게 선거철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 대표를 노리는 주자들이 대거 대구를 찾아서 다시 보수의 심장을 꺼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신년 교례회에 지역 의원들은 물론 당대표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총선, 대선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끝없는 보수 몰락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와 여당 흠집 내기가 먼저였습니다. 이 정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라 바로 잡는 데 제 한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위협받고 시장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자극하며 다시 한번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우리 TK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개선 방향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는 그런 경향들이 정치판에서는 나타나곤 합니다. 추락을 거듭해온 보수 몰락에 대한 반성 없이 전당대회와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보수 민심 자극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시행할 예정인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이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 이상훈 기자입니다.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 강사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64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사법에 강사는 6시간 이내 교수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대학과 강사의 해석이 다릅니다. 대학은 강사 한 사람의 6시간씩 강의를 받도록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보다 강의 시간이 적은 강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2시간을 맞든 3시간을 맞든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대학이 이 교육의 장에서 정말로 그런 저 선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그 마련해야지. 대학 측은 각 학과 차원에서 사정에 맞게 강의를 배정할 뿐
학교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6시간을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6시간 이내라는 것은 학과 사정에 따라서 3시간도 할 수 있고 뭐 1시간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시간 강사들은 대학 측과 임금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고 고용 안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강의를 줄이겠다고 나서 파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몫이 20%인데 8%까지 낮추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재정 악화라는 거죠. 늘 해오던 말입니다. 시간 강사들을 대우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간 강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학가가 새해 초부터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대구 신천대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도 같은 곳에서 두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구겨지고 부서졌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차 안에 갇힌 부상자를 구조해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운전자들은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차주. 3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천대로 도청교 부근에서 정상 주행로로 진입하지 않고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시작한 겁니다. A씨의 역주행은 무려 500m가량 이어졌고 정상 운행하던 차량 두 대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구미에 사는 A씨는 대구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순간은 길이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추정을. 빠른 속도로 신천대로를 역주행하는 승용차. 정상 주행하던 차와 충돌할 뻔한 순간 겨우 속력을 줄입니다. 지난달 9일 발생한 이 역주행도 같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4km 넘게 역주행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자 같으면 우리가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상식적인 운전 습관인데. 경찰은 진입 금지 표지판과 시설 유도봉 설치, 색깔 노면 표시 등을 통해 시설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엑스코 운영 문제를 기획기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가 엑스코를 감사한 결과를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코는 출장비와 별개로 해외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최근 3년간 6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구시 출자기관이지만 대구시 조례에 없는 해외활동비를 지급했고 사용 내용을 정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김상욱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해외 활동비는 더 많아졌습니다. 200달러, 한도액 1000달러이던 해외 활동비는 500달러로 높아졌고 같은 나라라도 도시가 달라지면 세 곳까지 추가로 최대 200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엑스코는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으로 해외 네트워킹 확대를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대구시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엑스코 각종 규정을 사장이 손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상욱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팀장 10명이 위원이던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사장을 포함해 임원 3명만 참석하는 경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해외 활동비를 인상하고 이미 월급에 포함된 임원 명절 상여금을 또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겁니다. 출장 지역에서 오찬이나 만찬이 예정되어 있거나 기내식이 지급되어도 식비 1,700달러를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업무 추진비도 1,300만 원을 세금 계산서로 처리했고 사용한 업무 추진비 절반 이상인 4,300만 원은 사전 집행 기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엑스코 같은 경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엑스코를 위해서라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엑스코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책은 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해외 활동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이중 지급된 식비를 환수 조치하는 한편
부당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엑스코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부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7년간 약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빚 좋은 개설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7년간 6,700억 원을 투입하는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원전 설계나 건설, 운영 능력에 비해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와 방사선 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원전 안전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가상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안전 분야 투자를 지금의 두 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원전은 상당 기간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기간 원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 필요한 이제 기반 기술 또 혁신적인 안전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하지만 이번 계획은 장기 연구개발 지원에만 치우쳐 있어 실제로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환경단체가 이번 계획을 4차 산업혁명과 ICT 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에 초점이 맞춰진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거를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 강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환경단체는 높은 원전 밀집도로 인한 사고 가능성 조사와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대책,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원전 최신형 설비 보완과 한국형 방사능 방제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상위 지역에 들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지역 성평등 지수 시도별 수준에서 광주, 대전, 제주와 함께 상위권에 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는 성별 임금 격차가 감소하고 가사노동 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줄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지역 성평등 지수는 2012년 중하위권을 기록했다가 이번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지역 성평등 정도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경상북도는 겨울철 계량기 동파를 줄이기 위해서 오는 3월 15일까지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시설 동파 긴급 복구 지원반을 운영하고 보온장치 훼손을 막기 위해 계량기 검침 없이 평균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인정검침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경북에서 발생한 수도 계량기 동파는 모두 70건으로 지난 겨울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도청이 옮겨온 안동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되면서 안동 지방법원 승격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상주와 영덕 지원을 안동 지방법원 관할 아래 두고 법원청사는 현재 안동 지원을 증축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현재 4개의 지원급 법원이 있는데 지방법원과 달리 다룰 수 있는 재판의 종류가 제한됩니다. 도청이 이전했지만 행정재판은 안동지원에서 다룰 수 없고 항소심은 소액재판조차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민생재판인 파산, 회생재판도 지방법원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청에서 대구본원까지 재판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그 사법 서비스 면에서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방법원이 하나 추가로 예.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국감에서 안동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확인되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북부 4개 지원 가운데 의성을 제외한 상주 영덕 지원을 안동지방법원 관할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비용을 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 안동 지원을 증축하면 대규모 추가 비용 없이 법원 신설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초미니 지방법원인 춘천, 제주보다도 사건 수가 적은 탓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법원의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 신설 이후 검찰청 신설이 뒤따르는 데 부담을 느낀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도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법안만 20개 넘게 계류 중입니다. 지역별 필요성을 검토해 우선순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에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선관위가 오는 3월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농협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190여 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4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단체 행사에 30만 원어치의 찬조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오늘 대구 지역 223개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합니다. 신입생 예비소집 인원은 만 6살 아동과 지난해 미취학 아동으로 2만 2천여 명입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와 지자체, 경찰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이 생길 경우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고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중심학교를 선정해 운영하며 각 학교에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평생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스포츠학교입니다. 올해부터 건설 현장의 산재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건설공사 입찰 때 건설업체의 사고 사망자를 반영하고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도 기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개 건설사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 12,000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지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모두 일정 규모 이하일 때만 발굴조사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대지면적만 일정 규모 이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019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운불연 호출택시 조신재 회장 및 회원 일동 50만 원,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권마림님 10만 원, 대구광역시 안경사회 50만 원, 담배 판매인회 영천조합 10만 원, 대구병의원 실무자협의회 일동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환하게 비추지만 쌀쌀함은 여전합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고 대구는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9도로 출근길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조금씩 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구와 안동 모두 5도까지 기온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은 연일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는 가운데 곳곳에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겨울이다 보니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불씨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메마른 공기는 우리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관리에도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영천 영하 4도로 연일 출근길이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5도, 영천도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4도, 구미 영하 5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 4도, 구미 5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의성 영하 13도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의성 모두 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구름은 다소 끼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드러나겠고요.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